영조는 사도세자가 3살 때부터 책을 읽게 했다. 조선 후기 어느 왕세자보다 빠른 시작이다. 너무 일찍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살, 3살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 부모님 손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이제 거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강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천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도세자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죽게까지 되는 것이죠. 왕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에 걸어둔 영조의 친필 현판. 시강관에게도 사도세자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위해 직접 책을 써서 교재로 삼게 했다. 이는 조선시대 왕들 중 유례가 없는 높은 교육열이었다. 그 왕이 그 계승자들 교육 과정은 일단 서영관들이 어느 정도 진도 나가는 것들 임금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다음 그 단계는 어떤 책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왕이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다음 순서가 나가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도를 어떻게 하고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영조는 종종 세자를 불러 공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곤 했다. 세자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영조는 엄하게 꾸짖었다. 이래서 학문을 배우겠느냐? 아버지의 꾸중이 거듭되면서 세자는 점점 위축돼 갔다. 사도 세자에게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존재로 비칠 뿐이었다. 영조는 아들을 왜 그렇게 엄하고 혹독하게 가르치려 했을까?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궁에서 청소를 하던 무수리 출신이었다. 어머니의 천한 신분은 영조에게 늘 콤플렉스였다. 왕위의 정통성 문제도 영조에겐 큰 콤플렉스였다. 후사가 없었던 경종의 후계자로 영조가 선택된 것은 신하들의 강한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영조는 왕위에 올랐다. 영조는 신하들이 만들어준 왕이었다. 즉위한 영조에겐 힘이 없었다. 영조의 교육 과정을 기록한 어제 독서로 책을 몇 번 읽었는지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다. 영조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뛰어넘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다. 엄청난 독서량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부로 영조는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영조의 지적 수준은 신하들을 가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오히려 그 경연을 신하가 임금에게 아니라 임금이 오히려 신하에게 그 강론을 하는 형식으로 바뀔 만큼 상당히 어떤 그 지적 수준이 신하를 압도할 만큼의 어떤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왕이 계승에 있어서 어떤 그 정통성이 그 뭐 확립이 된다고 할까요? 너 옷차림새가 왜 그 모양이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뤄낸 영조는 아들에게도 자신처럼 되길 요구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영조의 실망은 사사건건 질책으로 이어졌다. 영조는 그 자수성가한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자신감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기의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그 자식도 그렇게 성공하기를 몹시 바라게 되죠. 흔히 하는 말로 에이 못난 놈, 왜 넌 그렇게 못해? 나는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아들한테는 아주 큰 부담이 되죠. 결코 표현할 수도 풀 수도 없었던 사도세자의 억눌린 감정은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으로 깊어진 마음의 병. 거기에 정치적인 모함까지 더해지면서 사도세자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부왕이 요구하는 이제 기대 수준,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욕망, 또 거기에 비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이제 복잡한 정치적 현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스트레스가 사도세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국왕으로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조의 기대와 과도한 교육열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사도세자는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의 최대 실패였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영조는 요즘으로 치면 자수성가한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경험을 사도세자가 물려받아서 성공한 임금이 되기를 바라며 혹독한 교육을 했지만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영조가 희망을 걸 사람은 자신의 손자, 즉 사도세자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세자의 호를 회복시키고 장례를 치러준다. 영조가 친히 쓴 사도세자의 묘지명. 아들을 죽인 이유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 영조는 손자인 정조에게는 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정조가 글 공부를 시작한 나이는 4살. 사도세자보다 1살 늦은 나이다. 영조는 세손의 칭찬을 아낌없이 했다. 원손이 이제 겨우 4세인데 3-4세 어린애 같지 않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려는 거 아니고. 맞소, 맞소. 세손이. 정조는 어릴 때부터 대학자가 될 소질을 보여주었다. 독서에 열중하는 아들을 어머니인 희경궁 홍씨가 말릴 정도였다. 영민한 어린 세손을 영조는 자랑스러워했다. 사도세자에게는 너무 조기 교육을 실시해서 실패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영조가 손자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그것을 속도를 조금 늦추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조는 자질이 좋아서 충분히 그것을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손자를 이제 훌륭한 국왕으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조의 세손 시절 교육 과정에 있어 영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진도까지 영조가 정했다. 학업을 평가하는 회강도 직접 했다. 어떻게 해야 공자의 도를 행할 수 있는가? 수신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신은 쉬운가 어려운가? 공부하면 쉽습니다.